80년대 청주의 아파트 붐을 몰고 왔던 운천주공 아파트가 재건축됩니다. 덩치가 워낙 커 구도심 재개발 촉진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건설된 청주 운천주공 아파트. 33개동 1200가구로 당시 청주에서 두 번째로 큰 택지개발 사업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나며 옥상 바닥이 깨져 집안으로 물이 새고 낡은 수도관 때문에 출근 시간에는 수돗물이 아예 안 나오는 집도 많습니다. 청주시 예비안전진단에서도 위험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 79%가 동의해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으로 물이 들어올 정도까지 되니까 심각하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방수공사를 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방법이 재건축을 하자라고 해서 재건축 시작한 거죠.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등급을 받으면 이 아파트는 2,5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20층 안팎 규모로 새로 지어지게 됩니다. 청주에서는 아파트 단지 4군데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정비구역 10군데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섞여 있습니다. 과공급되다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건설사에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그럼 지역경제에 파장이 또 우려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운천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성공 여부는 구도심은 물론 청주 주택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